안녕하세요. 특장 디박창입니다. 굉장히 화창한 날입니다. 어저께 막 우박이 치고 비가 내리더니 오늘 이렇게 하늘이 너무나 맑습니다. 하늘 구름 보세요. 아 진짜 엄청 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볼보 FH500 원수리 6마대 차량입니다. 볼보 FH6 바이퍼 샷시 차량 출고 가변총을 장착을 하고 윙바디를 얹어서 한성 21톤 윙바디 트럭으로 인증받은 차량입니다. 윙바디는 각바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길이 1200, 폭 2400, 높이 2500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FH500 이렇게 주간주행등 LED 헤드라이트 포그램프도 LED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뷰를 보면은 이렇게 베젤이 없는 그런 사이드뷰, 파비스에서 적용된 그런 타입의 사이드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석 사이드미러 지지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각지대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모자를 살짝 머리 뒤쪽으로 쓴 것 같은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스포일러는 이렇게 특장에서 올린 세계로 1단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L축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38호 65R 22.5 싱글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고요. 휠은 알코아 블루라벨. 앞 서스펜션은 리프 타입이고요. 이렇게 스프링 3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거랑 달라진 점이 요 점.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인지해서 알려줍니다. 요번에 새로 장착된 측면 센서, 운전석, 조수석 양쪽 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카니아 요쪽, 휠커 휀다 쪽에 장착이 되는데 볼보는 타일가 파손돼서 터져도 요거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배터리 전원 차단 스위치, 윙바디 상부 쪽으로 이렇게 루프레일이 적용되어 있으면 각바디입니다. 루프레일 재질은 알루미늄, 하임팩트, 윙레일 알루미늄, 윙커버 마감 소스로 적용되었습니다. 게이트는 높이 700에 두께 27mm. 게이트 후크랑 게이트 스토퍼, 윙 스토퍼 전부 소스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건데요. 이 앞 기둥, 이 커버. 커버가 소스 430의 투비 도장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스 430의 투비 도장 타입. 사이드레일 앞보강도 소스 430의 투비 도장 타입이고요. 사이드레일의 홀가공에서 게이트 경첩을 장착하고 소스 볼트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전부 다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변축에서 장착한 추가 에어탱크 슈퍼링크 보조개팩이 서스로 적용되어 있고요. 보통 볼보나 벤츠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차 흙바지 살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차 흙바지를 적용하였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이고요. 12R에 20.5 더블 복륜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동축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백은 포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축 가변축은 한성 특장에서 장착을 했고요. 미쉐린 제품의 1축과 같은 385의 65R 20.5 싱글 타이어입니다. 크로스 멤버는 200mm 간격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뒷사이드레일 안쪽으로 추가 개폐 스위치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후사이드레일 보강도 서스 430의 투비 도장 타입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상부 쪽으로 보게 되면 LED 무빙 타입, 시퀀셜 타입의 후미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바뀐 박 차장의 데칼, 로킹로드, 원터치 리테이너, 경첩, 너트 와샤까지 전부 서스로 적용을 하였고요. 한 번 더 실리콘 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볼보 테일 램프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바디 아래쪽으로 볼보 정품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진할 때 이 커버가 샥 위로 말립니다. 샷다가 위로 말려서 후방 카메라가 보이는 그런 타입의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석 뒤쪽으로 플라스틱 공통을 장착하였습니다. 측면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인지해서 사이드미러에 알려주는 센서, 측면 센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예, 게이트 안쪽으로 메립타 미트랙, 접이 6스텝, 서스 지하차 보강대, 바닥 바구리는 유볼트 타입, 바닥은 아연판, 윙 날개 안쪽으로 추가 이트랙 매립을 하였고요. 윙 실내 작업 등은 LED 줄 타입으로 두 줄 적용을 하였고요. 뒷문 안쪽으로 아대거리 걸레바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쪽에 보면 이제 도 웰컴 램프 이렇게 아래쪽으로 비춰지죠. 요 미끄럼 방지 발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끄럼 방지 발판 이렇게 세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밑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소화기 시트,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트입니다. 시트는 이렇게 투톤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 4포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스마트 크루즈 적용되어 있고요. 우측에 메뉴랑 핸드풀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 볼보 로고,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클락션 소리 들어볼까요? 예,
예, 크락션 소리. 시원시원한 LCD 계기판. 좌측으로 라이트 조작 버튼. 비상등이 이쪽에 있습니다. 예, 사이드미러 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측면에 차가 붙으면은 아까 그 센서로 인해서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불이 들어와요. 운전석 도어 트림 쪽으로 도어락,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 사이드미러 열선까지 버튼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어요. 센터페시아에 붙은 LCD 패널입니다. 예, 터치 방식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파킹 브레이크, 오디오 조작 버튼, 그 밑으로 공조장치. 이렇게 보면은 디퍼런셜 락이라든지 측면 경보장치, 전방 추돌 경보장치, DAS, DAS, 옥스 단자, 옥스 2, 히롤더 기능도 있고요. 디피브 수동 재생, 차선 이탈 경보장치. 보게 되면 여기 새로 생겼어요. 여기 새로 생겨가지고 아까 본 측면에 센서로 인해서 측면에 지나갈 때 센서가 알려줍니다. 오토 미션은 이렇게 운전석 옆쪽으로 여기서 이제 레버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단 자동 변속기. 예, 우측으로 방향 지등을 키면은 조수석 아래쪽 카메라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스카니아랑 요거는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우측으로 방향 지등을 켰을 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화면. 베드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금지막한 냉장고. 이렇게 베드 뒷면으로 보면 이렇게 논 펑셔널 해가지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게 목통이에요. 예, 목통. 스피커. 양쪽으로 스피커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도 수납 공간. 조수석 앞쪽에 오버헤드 콘솔. 예, 루프 H 버튼이고요. 루프 엣지 전동 롤 타입의 선바이저. 네, 선블라인드. 이쪽은 수동이에요. 특징적인 게 사이드 미러에서 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그런 승용차에 들어가는 측면 알림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예, 우측으로 방해진을 켰을 때 조수석 아래쪽으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카메라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차량 실내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볼보 FH500 1-3 윙바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정말 볼보 차량도 안전에 관해서는 불자금 서러울 정도로 이번에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추가되었죠. 차량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 박찬이 연락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